안녕하세요. 한정희 강사입니다. 예제에 정보와 능력 테스트 응시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 시트에는 4번과 1차에서 3차 점수까지 성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4번에 해당하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직원 현황 시트에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이때 데이터 4번 그 직원 현황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4번을 일일이 눈으로 찾아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여 성명과 주민번호를 아주 쉽고 빠르게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D3셀 4번 A1140에 해당하는 성명을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VLOOKUP. L자만 입력해도 VLOOKUP 함수가 이렇게 함수 라이브러리에 보여지게 됩니다. 함수 라이브러리에 있는 VLOOKUP 더블 클릭합니다. 함수가 완성이 되었죠? 이때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는 찾으려고 하는 표의 첫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찾으려고 하는 값, 즉 조건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table array에는 직원 현황 시트에 범위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조건이 4번이었죠. 그러면 4번이 첫열에 오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 4번이 현재 데이터에서는 천열이 맞죠? 만약에 4번이 천열이 아니고 뭐두 번째, 세 번째 열이라면 4번이 천열이 되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마우스로 블럭 잡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단축키, 컨트롤 키와 시프트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아래쪽 방향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범위 지정할게요. 이 테이블 어레이 범위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전체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때 이 테이블 어레이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겠죠? 펑션 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컬인덱스 넘버에는 이 테이블 범위에서 이름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열 번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테이블 어레이 범위에서 성명은 두 번째 열에 해당하죠. 컬인덱스 넘버에다가는 2라고 입력을 합니다. 세 번째 인수 레인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 즉 0을 입력하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 생략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4번 문자죠. 하나의 셀 안에 문자와 숫자가 입력이 되면 이거는 문자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뭐 이하 이런 해당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ange lookup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 즉 0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수를 정리해 보죠. lookup value 바로 찾으려고 하는 조건이 됩니다. 4번을 가지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lookup value는 4번 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table array는 바로 직원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 직원 데이터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 현황 범위가 바로 table array 범위가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4번의 이름도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 주소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컬인덱스 넘버 아까 이름이 두 번째 열에 있었죠? 그래서 컬인덱스 넘버 열 번호는 2라고 입력하고 range lookup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 0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 빠져나와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명이 구해졌죠?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성명도 이렇게 4번에 맞는 성명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민번호도 VLOOKUP 함수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고 찾으려고 하는 값, 즉 조건은 4번이죠.
그다음 테이블 어레이 인수창에 커서를 두고 직원 현황 시트에 직원 현황 범위를 지정하고 절대 참조합니다. 이때 범위 지정할 때 주민번호까지 찾을 거기 때문에 주민번호까지만 범위를 지정해도 무관합니다. 만약에 본적과 임용일, 퇴사일도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범위를 다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컬 인덱스 넘버 5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겠다, 레인지 룩업 0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어떤가요? 주민번호가 아주 쉽고 빠르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